예전에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일이다. 몇 년 전 여름, 나와 친구 AB는 방학 직전에 학교 게시판을 살피다가 이상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 내용은 바로 일당 8,000엔, 비서재에 있는 별장으로 이사하는 작업, 3박 4일로 숙박 포함, 식비와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함, 대충 이런 것이었다. 내가 친구들에게 괜찮지 않냐고 묻자 녀석들도 비서재에 머무르며 돈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 편하고 좋을 것 같다며 동의했다.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별장 관리 사무소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특이하게도 면접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채용이 되었다. 우리는 아르바이트 당일 아침 일찍 별장 근처의 역에서 만났다. 역에 도착하니 우리를 맞이하러 온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에는 인상 좋은 40대 아저씨가 타고 있었다. 저기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기로 한 사람들 맞죠? 어서 타요. 함께 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면서 아저씨는 우리에게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비서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별장 두 채가 있는데 건물이 많이 낡았고 입지도 영 별로여서 주인이 찾지 않게 된 곳이에요. 어차피 별장을 매입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냥 헐어버릴 건데 학생들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서 그냥 옮겨주면 돼요. 그래야 허물어내는 게 쉬우니까. 매일 저녁이 되면 물건 실은 나를 찾아갈 건데 식사도 차에 실어다 줄 겁니다. 작업 자체는 학생들끼리 하면 되고 전기랑 가스랑 수도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 불편한 건 없을 겁니다. 아, 휴대폰이 안 터지니까 좀 불편하려나? 뭐 전화는 있으니까. 잠은 각자 편한 방에서 자면 되는데 어차피 짐을 다 끌어내야 하니까 이왕이면 입구에서 가까운 쪽이 좋을 겁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아저씨의 그 말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다는 뜻이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법도 한데 당시엔 우리끼리 피서지에 왔다는 것 자체로 들떠버려서 그런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막상 별장에 도착해보니 조금 당황스러웠다. 건물이 많이 낡았다는 말은 들었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 상상 그 이상이었다. 두 채 모두 규모가 큰 통나무 집 같은 느낌의 건물이었는데 나무 벽은 거무스름해져 있었고 건물 밑에 해가 비치지 않는 곳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다. 몇 년이나 방치된 것인지 모를 정원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는데 나무는 시들어진 가지를 여기저기 뻗치고 있었고 무성한 잡초 사이로 담쟁이 덩굴이 곳곳에 얽혀 있었다. 나와 친구들이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자 아저씨는 밖은 이래도 내부는 제법 괜찮다며 가까운 건물부터 시작하여 내부를 안내해 주었다. 그의 말대로 건물 안은 외부와 달리 나름대로 깔끔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옆에 있는 선반에 골판지 상자가 여러 개 놓여 있었는데 누군가 먼저 정리를 조금 해두었던 건지 현관 쪽을 제외하면 별장 내부는 여느 평범한 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다음으로 나머지 한 채의 별장으로 향했는데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살짝 풍겨왔다. 아저씨는 거리낌 없이 건물 내부를 소개했는데 뒤쪽에서 묘하게 음침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1층 복도 안쪽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기 저 안쪽은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아요. 전에 비가 샜었는데 그 이후로 바닥이 미끄러워져서 위험하거든. 저 안쪽 방에는 짐이 별로 없어서 그냥 헐어버릴 거니까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그 말에 나는 속으로 그래서 곰팡이 냄새가 났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대략적인 설명을 마친 아저씨는 우리에게 명함을 건네며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첫날은 오후부터 작업을 시작한 탓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첫 번째 건물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건물 2층의 짐을 차례로 1층에 내려놓자 저녁 무렵에 다른 아저씨가 벤을 타고 와서 짐을 실어 갔다. 우리는 첫날 작업을 마치고 저녁을 먹은 뒤 목욕을 했다. 피곤했던 탓에 금방 졸음이 몰려왔지만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집에선 자고 싶지 않았기에 아까 작업한 건물의 거실에 자리를 폈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있는데 친구 B가 이상한 말을 했다. 저기,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그 말에 A가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B가 이런 말을 했다. 아니,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잠이 깼는데 밖에서 뭔가를 질질 끄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왠지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 말에 나는 비가 우리를 겁주려고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했다. 야, 넌 다 큰 놈이 그런 장난을 치냐?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들었다니까. 예상 외의 반응에 난 조금 당황했고 A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주변을 돌아보고 오자고 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A의 제안대로 별장 주변을 잠시 산책했다. 하지만 온통 풀이 무성해서 지나갈 수 없는 곳도 있었고 딱히 눈에 띄는 건 없었다. 우리는 B가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거라 생각했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하룻밤 잠을 잤던 건물에 정리를 시작했다. 작업은 의외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그날 중으로 모두 정리하여 짐을 실어 보냈다. 그리고 그날 밤, 야, 일어나봐. 야! 다같이 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옆에 있던 B가 날 깨우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A도 깨어있는 상태였다. 아, 안 자고 왜? 쉿! 지금 밖에서 나는 소리 들어봐봐. 뭐야 저게? 나도 모르지. 그래서 니들 깨웠잖아. 의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동물이 내는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도 규칙적이었는데 대체 어떤 동물이 저런 소리를 내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조용히 창가 쪽으로 다가가서 커튼을 살짝 열어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사방이 어두운 가운데 희끄무레한 달빛만이 주변을 비추고 있었는데 다른 건물의 현관 쪽에 무언가 있는 게 보였다. 자세히 보니 키가 1m가 조금 넘는 것 같은 어린아이 정도의 무언가가 흔들흔들하면서 거무스러운 것을 질질 끌고 있었다. 우리는 숨소리를 죽인 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고 그것은 무언가를 질질 끌면서 건물 그림자 쪽으로 스르륵하고 천천히 사라졌다. 뭐야 저거? 사람이야? 저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면 어린애라는 건데 한밤중에 이렇게 깊은 산속에 있다고? 말도 안 돼. 일단 확인하러 갈까? 아니, 어차피 내일 저쪽 건물을 정리하러 갈 거잖아. 그때 같이 확인하자. 나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고 친구들 역시 내심 무서웠던지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다. 그날 밤은 한참을 뒤척거리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다리가 너무 무거웠는데 피로와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었다. 우리는 근처에서 적당한 나무 막대기를 주워들고 어젯밤 그것이 나타났던 인근의 덤불을 살펴봤다. 당장 확인을 해야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잡초를 헤집으며 별장 뒤편을 둘러보고 있는데 막대기 끝에 뭔가 부드러운 물건이 닿았다. 덤불을 헤쳐보니 하수구의 진흙같이 생긴 하지만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질적하고 검은 물체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이 띄엄띄엄 간격을 두고 곳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뒤를 따라가 보니 별장 뒤의 벽에도 찰싹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 흔적은 별장 마루미까지 이어져 있었다. 마루미의 입구 쪽에도 그 질척이는 물체가 있었지만 안쪽엔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이상 이상한 건 없었다. 겁이 나면서도 뭔가를 조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빗나갔다는 생각에 김이 빠져버렸다. 우리는 찜찜한 기분으로 다른 건물에서 작업을 이어갔고 오후 무렵에 2층이 슬슬 정리가 되자 비가 조금 쉬자건 말을 꺼냈다. 그런데 그때 야! 잠깐만 내려와봐! 1층에 있던 A가 우리를 불러서 내려가 봤더니 녀석이 전에 비가 새서 바닥에 곰팡이가 피고 있다던 복도 앞쪽에 서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왜? 뭔 일 있나? 이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어제 봤던 그거라던가. 그럼 확인해보자. A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지만 내색하고 싶진 않았다. 나는 용기를 내서 복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그 소리에 우린 일제히 굳어버렸다. 안에 동물이라도 들어있나? B는 자신없는 목소리로 말했고 어제 일 때문에 정말 무서웠지만 그와 동시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 안심하고 싶단 기분도 들었다. 우리는 어둑어둑한 복도 안쪽으로 다가갔고 습기 때문에 온통 곰팡이로 얼룩진 바닥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안쪽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우리는 남은 용기를 쥐어짜내어 앞으로 나아갔다.